오늘은 오랜만에 썸의 참견으로 설렘 농도를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꼭 솔로를 탈출하고 싶은 24살 대학생 고민남입니다. 얼마 전 학교 취업 동아리 사람들과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갑자기요. 어머. 아, 미안해 오빠. 발을 헛디뎌서. 여자 후배가 자리를 옮기다 제 무릎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너무 놀란 전 그대로 얼어버렸지만 실수겠지 하고 넘겼는데요. 이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아리 사람들끼리 술자리가 있던 날. 오빠 여기 있었구나. 나랑 같이 한 잔. 어머. 나 왜 저래 쟤. 뭐라고? 적당히 해, 다시 해봐. 너무 말라서. 또 여자 후배가 제 무릎에 앉아버린 겁니다. 좀 심한데? 아, 근데 오빠 무릎 되게 푹신푹신하다. 누가 봐도 딱딱할 것 같은데요? 두제 다리는 못 앉지 않아? 부러지지. 앉기가 힘들어요. 제일 부러지지.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근데 요즘 디자인 가구들 날카롭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의자들을 좋아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후 여자 후배는 몸을 일으켰고 전 넋이 나간 채로 그녀가 떠나간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누나들 이거 썸 맞죠? 맞다면 제 무릎쯤은 그녀에게 평생 내어줄 수 있는데 여자 후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강력한 썸톡 뭐 없을까요? 예썸 노썸 가보겠습니다. 중재 씨? 노! 노! 예스? 전 예스.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제 썸의 참견을 해봤는데 예스! 서장훈 뭐야? 노세명에 예스 2명. 아 나는 노인 이유가 너무 궁금해. 왜 노냐? 지금 여기 앞에 다 깔려있는 게 뭐예요? 술자리예요. 술이 많이 취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술을 잘 안 먹어서 모르네. 저기요, 술을 먹는다고 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 술만 들어가면 아무한테나 스킨십이 많아지고 애교가 많아지고 괜히 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 기도 아무데나 부려.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를 부리지? 저는 노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뭐야? 기본적으로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야? 하체가 부실해서 그냥. 근데 있어. 뻑하면 넘어져. 아 선수 출신다운 해석입니다. 무릎에 앉을 정도로 철퍼덕? 그것도 이렇게 여러 번? 누나 스쿼트를 엄청 잘하잖아. 그래. 거의 서유 스쿼트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져?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지지. 도와줘요, 곽 박사님! 이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을 정도면 이 단어들을 말을 못하죠. 오빠 무릎 되게 푹신푹신하다. 이런 말을 똑바로 하면서 계속 앉아있었다는 거는 어이구야! 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가 개입되었다. 계속 앉아 있었다. 계속 앉아 있는 여기 과로 이걸로 다 끝나. 잘했어요, 곽 변호사. 왜 더 말해? 톡을 좀 보내보죠. 앞으로 다른 남자 무릎에는 앉지 않도록 주의해줘. 저는 그냥 톡 안 보내고 또 이렇게 술자리가 또 있으면 또 앉나 한번 보고 만약에 앉았다가 어머 오빠 미안해요 하고 일어나려 그럴 때 옷을 살짝 이렇게 탁. 뭐야? 잡아보는 거지. 위험해. 어? 앉아있으라고? 어? 야해. 너 뭐 이런 사람이었어? 뭐야? 조심해. 뭐야 얘? 아니 냅다 앉는 건 아니냐고. 내가 살짝 잡는 건 야해? 왜? 냅다 앉는 거는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인데 뭐가 의도가 개입이 안 돼? 세 번째인데. 세전은 뭐야? 다리가 부실해. 그래서 잠깐 앉았는데 잡아보는 세 번을 앉았는데 무슨 의도가. 어쨌든. 신호를 살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 이게 아니라 옷 끝자락 이런 데 이렇게. 저는 톡 보낼게요. 나 무릎 나갔다. 오빠 알겠어요.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돌려 말았어요. 제가 뭐 뚱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들려? 난 조금 여지를 뭐라고 할지 여지를 조금 준 건데. 저 손에서 당황스러움이 너무 보인다. 나도 무릎 나갔다 할래요. 왜? 너에게 내 마음 내 너 안 돼, 보복되지 마! 내 무릎이 나갔다. 너의 마음속으로 내 무릎이 나갔다. 아, 저 언니 책 쓰는 언니 맞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면
뭐 잘 아는 후배니까 신발 사이트 사이즈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또 돈이에요, 오빠? 네. 오빠 돈 없으면 뭐 신발 사신다고요? 신발을 하나 사서 선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 선물하면서 이렇게 보낼게요. 그냥 자주 넘어지는 게 신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냥 한번 위에 주는 척. 네. 저 아이템 하나 추가해도 돼요? 여기 허리띠 이렇게 매가지고 방석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방석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얘 뭐야? 방석을 이만하고 여기 달고 다녀.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고 앉으면 이렇게 방석이 딱 펼쳐지게. 짜증나. 앉으셈 이렇게 그냥. KBS 조이.